지금부터 이 SSL 인증서, 디지털 인증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자,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SSL, 또 SSL 디지털 인증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배경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론은 뒤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 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부품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익혀가는 단계고요. 나중에 그 부품들을 조합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꽤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좀 모르는 상태를 좀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부품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SSL 인증서가 아니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보시면서 잘 참으면 뒤에서 SSL 인증서의 그 오묘한 동작 방법에서 되게 감탄사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디지털 인증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이해를 위한 부품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디지털 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입니다. 서버, 웹서버죠. 이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간의 통신을 제3자가 보증해주는 전자화된 문서가 디지털 인증서입니다. 이 제3자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뒤에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한 직후에 그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웹브라우저에게 인증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그 인증서 정보가 그 인증서를 보고 그 인증서를 자신에게 돌려준 웹서버가 자신이 접속하려고 했던 진짜 웹서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절차들을 통해서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인증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공증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지털 인증서의 이점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통신 내용이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려는 서버가 자신이 접속하려고 했던 그 서버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 내용을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는 내용을 중간에서 누가 악의적으로 이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이 SSL 또 디지털 인증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장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알고 계시면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거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 번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통신 내용이 공격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내용이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암호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암호라는 것은 뭐 이 SSL 인증서가 아니래도 이전부터 군사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군사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멀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때 중간에서 누군가 그것을 가로채면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 전략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그 문서 또는 그 정보를 가로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는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그 정보가 배달되어야 되는 목적지에 있는 수신자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암호화라는 것이죠. 물론 암호화는 그 외에도 다른 목적으로도 쓰죠.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보는 정보라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자기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도 암호화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암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여기 러브라고 적혀있죠. 자, 그런데 이 러브라고 하는 것을 이 상대방에게 전송을 하면 중간에 누군가가 저걸 가로채서 저 러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암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러브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상대방에게 전송할 때 mpzf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요거는 중간에서 누군가가 가로채도 그 가로챈 사람이 요걸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이걸 받은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겠죠, 이것만으로는. 그런데 이 러브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암호화해서 전송한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이 둘 다 이 각각의 알파벳이 그 다음 알파벳으로 치환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M을 그 전 알파벳으로 바꾸면 L이고 P를 전으로 바꾸면 O가 되고 Z는 V, F는 E가 돼서 아, 나한테 전송된 텍스트가 러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어떤 텍스트를, 어떤 정보를 중간에서 누군가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그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복호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암호화, 복호화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데이터, 바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데이터를 키라고 부릅니다. 해서 이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고 저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정보를 이전 상태로 돌리는 복호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키가 없는 사람은 원래의 내용을 알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암호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암호화 기법을 대칭키라고 부릅니다. 대칭키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대칭키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암호화를 하는 쪽과 그 암호를 그전 상태로 돌리는 복호화를 하는 쪽이 양쪽 다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대칭키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칭키라는 것을 그냥 제가 관념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아마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OpenSSL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제가 어떠한 이 텍스트를 암호화하고 그것을 복호화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키를 활용하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 OpenSSL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 리눅스 그 중에서도 이 우분투 배포판에서 실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면 그 운영체제에 맞는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서 따라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필수적인 작업은 아니니까요. 그냥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칭키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명령들을 제가 하나하나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this is the plain text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 plain text.txt 파일로 만드는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새로 하나 그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자, SSL이라는 디렉토리에서 저 명령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plaintext.txt라는 파일이 나왔죠. 자, 그럼 저 파일의 내용을 보려면 cat이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보면 this is the plaintext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파일 plaintext.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명령을 볼까요? 자, 그 다음 명령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고 이걸 실행을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자, OpenSS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enc-e-des3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 des3라는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솔트에 대한 내용은 지금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in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다는 뜻이죠. -out이라는 것은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plaintext.txt라는 파일을 가지고 와서 cipher.txt.bin이라는 파일로 암호화를 하는데 그때 ds3라고 하는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저 ds3라고 하는 것은 예, 대칭키 예, 암호화 기법 중에 하나고 이 SSL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패스워드를 요구하죠. 여기다 제가 1을 6개를 입력할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입력해야 됩니다. 똑같이. 자, 이렇게 되면 암호화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 plaintext.txt라고 하는 원본 파일이 있고요. 그 파일을 ds3라고 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한 cipher.txt.bin이라는 파일이 있죠. 자, 그러면 cat이라는 명령으로 cipher.txt.bin.bin이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열람해 보면 자, 어때요?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정보만이 출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정보는 그 16개라고 하는 이 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저 값을 저게 원래 어떤 값이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자기가 혼자서 가지고 있는 키, 혼자서 가지고 있는 암호화된 정보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 방식을.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요 cyphertext.bin이라는 파일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송을 한다. 예. 그런 경우에 멀리 있는 그 사람이 멀면 멀수록 경유지가 많아지고, 경유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내용이 이 cyphertext.bin이라는 데이터가 누군가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노출됐을 때 그 사람이 저 내용을 만약에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그 보안이 깨지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요 내용 자체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것을 가로챈다고 해도 저것을 해독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암호를 멀리 있는 사람이 복호화를 하려면 우리가 입력했던 16개의 키값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키값을 전송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키값 자체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키값이 노출이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누구나 그 키값을 가지고 여러분이 암호화한 것을 복호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커다란 이 구멍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칭키라고 하는 방식의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대칭키라는 방식의 암호화 기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1달락을 짓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대칭키를 보완한 이 비대칭키 또는 공개키라고 하는 방식의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칭키라는 방식과 공개키라는 방식이 하이브리드 돼서, 즉 이 혼합돼서 사용이 돼서 SSL이라는 방식에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SSL이라고 하는 것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